네, 안녕하세요. 저 이문석 예능 작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남들은 주 5일 근무제를 하는데 저는 주 5일 여행 근무제를 하는 작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행을 떠난 계기는 제 아내와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사실은. 태국에 이제 한 달간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그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내와 약속을 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평생 여행만 하면서 살 수 없겠느냐 라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이제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저나 그 사람이나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로망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것을 꼭 실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나이 40이 되는 애에 모든 걸 다쳤고 여행만 하자. 여행만 하면서 이제 먹고 살든 아니면 여행만 하면서 뭘 하든지 하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사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여행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행을 왜 하십니까? 여행이란 의미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물어요. 그래서 가장 상투적인 얘기가 여행은 저에게 비타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여행 사람들은 뭐 여행은 저에게 뭐 활력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여행은 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해보니까 전혀 그거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행에 대해서 100이면 100사람의 다 정답은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추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 제가 뭐 JJ라는 이제 블로그에서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처럼 그 속을 그 사람의 여행길을 같이 제가 동행을 하는 것이죠.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전 분명히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고 싶은 거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선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하겠죠. 잘하는 걸 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주로 하고 싶은 거는 못하죠.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은 잘하는 것은 자기 밥벌이가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거는 자기 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20대 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일을 잘해요. 그런데 마음에 항상 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하고 싶은 걸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마흔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면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이제 과연 내가 왜 살았는가, 내 정체성은 과연 뭔가.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막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또 혹은 나이가 들어서 아마 여기 부모님 세대쯤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하시고 나면 또 이게 우울증이 막 와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은 적어둔 채로 하고 잘하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은 해봐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가지수를 자꾸 늘려나가라.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나이가 마흔, 쉰, 예순이 됐을 때 정말 거꾸로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죠. 그것이 없다면은 나이 들어서 직장 딱 그만두고 나오면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원스러운 거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막막하니까.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수를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네,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노는 사람은 그 속에 이제 열정과 그리고 어떤 패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잘 노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혹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잘 논다는 얘기는 그 현재에 충실한 거고 그 현재에서 자기가 충분히 즐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은 결론적인 성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정적인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성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는 쾌감을 맛보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잘 놀지 못하는 사람, 어정쩡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매 과정과정마다 즐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값은 실패라는 것이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과정값도 어때요? 실패를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꼭 성공한다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꿈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꿈이라는 것은 자기 가슴 속에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꼭 자기 친구든 자기 남자친구든 혹은 뭐 자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 꿈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거 할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게 돼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그리고 그 꿈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체면에 빠집니다. 즐거운 체면이고 행복한 체면입니다. 그래서 그래 빠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 이게 꿈이야.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몽상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는 몽상각 아니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죠? 이상각, 실천가가 되어야지만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들을 계속 자기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남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3, 4년 전에 제가 블로그를 할 때인데 그 블로그에 대해 제가 항상 밑에다가 그 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자유의 날 천 며칠, 자유의 날 1327일, 자유의 날 1326일, 자유의 날 1307일. 자유의 날이라는 것을 항상 마이너스 며칠로 해서 디데이를 꿈꿔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요. 이것이 뭐냐? 뭐가 자유의 날이냐? 라고 할 때 전 생명부지인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답글을 적어줘요. 자유의 날이라는 것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날입니다. 소싱크가 탈출하는 날입니다. 그걸 계속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천 며칠이나 봤더니 이제는 백 며칠밖에 안 남았네? 이야, 달성되어가고 있구나. 항상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천여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그래서 꿈은 꼭 자기 가슴 속에 품지 말고 남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필요한 준비물. 사람들은 그 중요한 키를 놓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꿈을 찾아서 떠나는 그 여행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열정의 바탕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정을 숨겨둔 채 혹은 그 열정은 싹쓸 키우지 않은 채 뭘 사람들은 생각하냐면은 방법만 생각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어학연수로 가야 된다. 혹은 기타 등등. 이런 스펙 쌓기에는 열 올리다 보니까 그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자기 해야 되는 기본이 뭐고 그 기본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는 이것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요놈들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정작 이건 없고 자기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꿈을 실현시키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 숙명여대생들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파이팅 하세요.